네, 안녕하세요. 락스레건조 소속 무릎입니다. 이렇게 또 인터뷰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싱숭생숭하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그 철권7 올 테켄과 프라임 달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이 테켄과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철권7의 가장 최종 단계인 계급인데 이번에는 이제 시즌2 들어오면서 좀 달성하기가 쉽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43개를 다 찍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거의 제 주력 캐릭터들만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 뭐 그게 7개, 8개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올 테켄과 프라임 되는 거 아니냐, 뭐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저 어차피 뭐 전캐릭터 다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시즌2 패치 이후로 한 5개월 정도 지났네요. 이제 모두 달성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뭐 오래 안 걸렸네 싶기도 하고 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유저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, 뭐 그런 심정입니다. 그러니까 철권이라기보다는 이 격투 게임 자체가 사실 자기의 그런 주력 캐릭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주력 캐릭터들만 이제 최고 계급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. 뭐 전 캐릭을 다 올린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달성했는데 생각보다 달성하고 나니까 좀 허무한 느낌도 들고 한번 사진으로 남기는 것 정도? 네, 그 정도였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테켄과 프라임 찍었을 텐데 그게 이제 제 브라이언으로 찍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즌1에는 사실 진짜 상대와 이런 랭크 매치로 테켄과 프라임 찍는다는 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어려웠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때 뭐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줬고 뭐 기사도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랄까요 진짜 랭크 매치로 찍을 수 있는 계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제일 기억이 났죠. 아무래도 브라인 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원래 격투 게임을 좋아했어요. 그래서 뭐 킹오파라든지 뭐 사무라이 쇼다운 뭐 철권 뭐 엄청 많았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 워낙 오라시엘이 그때 유행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 막 골고루 하고 있었다가 철권 태그1이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큰 붐이 일었었는데 철권1 때부터 이걸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. 아 철권이 재밌구나. 그전에는 그냥 뭐 골고루한 수준이었는데 그러다가 20살쯤 됐을 때는 오락실에 게임이 철권밖에 없더라고요. 뭐 킹오파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안 나오기 시작했고 고추오파이터도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철권이었는데 뭐 꾸준히 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된 게 철권이고 파이브 때가 이제 뭐 대회에서 처음 나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아 이걸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일 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권 파이브 때부터 좀 전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그냥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오락실 가서 뭐 골고루 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파이브 때가 뭐 딱히 뭐 프로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옛날에 이제 철권을 잘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대학교를 입학했었는데 사실 학업이랑 안 맞더라고요. 재미도 없고 저 혼자 그냥 자퇴를 하고 철권에 매달린 시간이죠. 알바를 하면서 대구에서 이제 저희 집 하양까지 한 시간인가 걸렸거든요. 근데 그냥 한 시간 걸리는 길을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새벽까지 게임하고 막 차차로 집에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서울을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 뭐 부모님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죠. 처음에는 서울에 사는 친구 집에서 이제 지내다가 집에는 사실 뭐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죠. 그러다 근데 뭐
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또 신에겐 또 되더라고요. 그런 게 그때 대림동 그림 게임장에서 첫 번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3년이 그냥 수시까지 지나갔어요. 20살에서 23까지 그때 좀 이뤘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싶다는 목표는 이루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서 뭔가 그렇게 3년 동안 했던 거가 좀 후회되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 한 23시면 그때 뭐 사람들이 막 대학교 졸업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 보니까 막 약간 그 당시에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사실 지금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왜 너는 약간 인생을 뭐 좀 그렇게 사냐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뭔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학업 루트를 탄 사람들이 좀 부럽더라고요.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은 나도 뭐 쉽게 말해 뭐 인생을 찾자 첫 거는 많이 했으니까 찾고 근데 전역하고 나니까 태킨 크러쉬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왜냐면 나도 철권 꽤 했는데 저런데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막 뭐 방송을 타고 뭐 대회를 하고 있으니 그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재활 훈련을 하면서 시즌4에서 나가서 뭐 돌아온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우승까지 하게 되면서 아 다시 또 재밌는 거예요. 이게 원래 생각했던 길이랑 또 다르게 저는 또 이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다가 한 20대 중반이 흐르고 한 후반쯤 됐을 때 또 걱정이 되죠. 이제 뭐 여태까지 게임밖에 한 게 없는데 좀 막막한 시점에 이제 샤넬을 만나게 되고 그때 저한테 아프리카 TV를 해라 방송을. 그래서 왜 아프리카 TV를 해야 되냐 근데 걔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는 얘기를 안 듣고 있다가 반년 후인가 진짜 이제 막 절박할 때가 오니까 아프리카 TV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 시청자 뭐 10명 뭐 50명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좀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게 되는데 저 혼자 했을 때랑은 다르게 막 그때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고 대회 보면 또 잘 봤어요 뭐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좀 버팀목이 된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여태까지 한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구나.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. 차관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. 뭐 대구, 서울, 부산 뭐 그 지역 사람들하고도 뭐 같이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해외로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가장 가까운 일본을 이제 처음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랑 철권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완전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? 이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같은 캐릭을 두고도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태킨 크래쉬에서 우승했을 때가 제일 일단은 제일 좋았어요. 왜냐면 그때 그런 말 있었거든요. 군대 갔다 오면 철권 못한다고. 근데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시 또 다 이기면서 아 역시 무릎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WCG 철권 대회가 또 생기면서 그 금메달을 뭐 목에 걸어보고 그런 기억이 굉장히 또 오래 남더라고요. 항상 뭐 무슨 대회가 제일 좋았냐고 하면 저는 WCG라고 얘기했거든요. 뭐 진짜 올림픽처럼 막 이런 시상대에 올라서 막 네, 시상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원래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매일 출근하기 싫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편하게 편하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철권이 일인데 그런 막 짜여진 생활은 아니거든요. 그냥 옛날에 뭐 쉽게 말해 겜돌이었는데 프로게이머 라는 게 정착 되고 나서는 야 너 아직까지 오락실 다니냐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철권을 안 했으면은 사실 뭐 별거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서 뭐 인지도나 뭐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.
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긴 하거든요. 처음에는 뭐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했어요. 내가 뭐 뭘 잘못했나, 그냥 게임만 하는데. 근데 그냥 게임만 하는 건데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쉽게 말해 꼴 보기 싫고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좀 맞서서 막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쉬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의미가 없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. 왜냐면은 그냥 그 말을 함으로써 이제 뭔가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얘기도 들어봤었거든요. 뭐 무릎 쓸 건 아니에요. 뭐 택배 사각체 인생 아니잖아. 뭐 그랬었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철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뭐 더 큰 판인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그런 건 더 심하고, 저는 좀 이런 문화가 사실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선수가 약간 감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. 게임을 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맨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이거는 진짜 승률 100%가 나올 수 없는데 그냥 넌 졌으니까 욕을 좀 먹어야 된다 약간 그런 식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, 어느 순간 이제 좀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, 아, 저 사람들이 아무리 막 뭐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막 까고 막 그래도 실상 제 생활에 별로 변화는 없다고 느꼈거든요. 오히려 막 팬들은 더 뭐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런 걸 느끼게 되니까, 아, 저거를 신경 쓰는 게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들기까지 좀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어요. 왜냐면 누구라도 막 자기한테 막 뭐라 하면 사실 약간 좀 욱하는 심정이 들기 마련인데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악플러나 뭐 그런 악플을 다는 그런 행위를 좀 제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나. 첫 번만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30대 중반이 됐는데 사실 뭐 다른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철권을 안 했을 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면서, 물론 좋아하는 게 일이 됐을 때는 좀 스트레스긴 한데 그래도 우승했을 때 그런 쾌감을 생각해보면은 다른 걸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나는 아마 다음에 태어나도 프로게이머 하지 않을까. 그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딱 집중됐을 때 그 성취감이랑 쾌감은 진짜 뭐 어떤 거라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. 그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아마 게임을 못 끊지 않을까. 예전에는 뭐 남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인생을 나는 좀 벗어났으니까 후회도 하고 했지만은, 아, 그래도 잘 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네, 10년 전에 저면은 딱 군대를 전향했을 때인데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원래 했던 거를 해라,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. 이제 10년 후 지금이 되면은 그때보다 더 성장해 있을 테니까 계속 좀 철권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. 다른 길로 뭐 남들이 말하는 그런 정상적인 루트? 네, 빠지지 말고 원래 좋아하는 거, 했던 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네요. 그리고 10년 후는 솔직히 10년 후면 45인데 45에 뭐하고 있을까요?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솔직히 프로게임은 안 하고 있을 것 같고, 근데 뭔가 철권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e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자리를 하고 있는지, 아이는 있는지, 애는 뭐 애도 게임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? 뭐 하여튼 그런 게 궁금하긴 하네요. 10년 후면은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한테 철권은 인생이죠, 인생. 메이저 게임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이걸로 지금까지
사러 왔으니까 저한테는 이 게임이 이제 거의 뭐 인생인데 이걸로 뭐 알게 된 것도 많고 뭐 만난 사람도 많고 뭐 인지도 뭐 그런 것도 얻었기 때문에 이건 뭐 뗄래야 뗄 수 없고 결국엔 이제 저도 나중에는 뭐 철권을 못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아 그래도 무릎이 철권했을 때 철권 좀 보는 재미가 있었다. 무릎이 철권하고 있을 때 진짜 보는 맛 뭐 재밌었다. 약간 그런 식으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터뷰를 이제 기회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옛날만큼의 그런 관심은 줄었지만은 그래도 철권은 꾸준히 하고 있으니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월드투어도 하니까 응원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철권 뭐 8이 나오면 또 그때 또 신작으로 뵙고 아직까지 저는 하고 있으니까요. 생각나시면은 뭐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회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